입장료가 무료가 됐네. 아, 세금이 나가는구나. 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네, 여기는 설악산, 예, 신흥사 입구, 예, 소공원 입구입니다. 아, 원래 오늘 비 오는 걸 기대하고 우중산행을 하려 왔는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오늘은 설악산에서 1박 2일로 지난번에 제가 소청산장에서 하룻밤 잤었죠. 이번에는 희운각 대피소에서 희운각산장에서 하룻밤 자는 걸 예약을 하고 네, 다음날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아침에 6시 한 40분쯤 출발해서 천천히 와서 네, 9시 반쯤 도착을 하고 네, 지금 10시쯤 됐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네, 이 앞을 지나갔는데 다시 실록이 이렇게 푸르를 때 5월달쯤에 설악산에 한번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왔습니다. 외설악의 소공원에서 비선대까지의 길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중에 하나입니다. 약 2.7km의 평탄한 숲길은 힐링과 느긋함의 그 자체입니다. 특히 중간의 황악점까지의 길은 휠체어도 이동이 가능한 무장의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어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설악의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희운각에서 잘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장에는 뭐 6시, 7시까지만 가면 되는데 네, 천천히 네, 오늘 같은 날은 원래는 비 온다고 생각해서 뭐 비와도 천천히 갈 생각으로 왔었는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거기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되게 선선한 편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예, 진짜 놀먹 네. 슬렁슬렁 네, 그렇게 천천히 가야지.
천물동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구름이 진짜 빨리 올라가네. 천물동 계곡은 이름 그대로 기암, 거봉이 천개의 불상처럼 있다는 곳입니다. 사계절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설악의 대표적인 계곡입니다. 김연암에 올라왔습니다. 네, 김연암에서 쉬었다 가면서 12시 40분이 넘어서 간단하게 간식 겸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갖고 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가야겠어요. 이야, 점심 먹으러 가니까 바로 다람쥐가 달려오네. 자, 귀만하면서 간식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병풍교입니다. 다리가 옛날에 이쪽에 있어가지고 히말라야를 갔다 오면 설악산이 안 힘들 것 같죠? 설악산은 더 힘듭니다. 히말라야보다. 네, 트레킹하는 것보다 설악산 산행이 더 힘들어요.
보기는 양복. 양복 산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네, 이 다리가 무노미곡의 초입에 있는 다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흉곽 아래에 있는 무노미곡에 도착합니다. 자, 언덕길로 올라가 봅시다. 고갯길로. 계곡물 시설이도 이제 많이 멀어졌고 고개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으네. 겨울 경치하고 또 완전히 틀리죠. 네, 무나미 고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못 올라가겠네. 예, 날씨가 나빠지고 있고, 네. 저 위로 대청해 보이고 있네요. 이야, 잘 자놨네요. 호텔급이라 그러더니, 예, 제 남바가 이건데, 이거 공간 충분한데요, 이거, 이 정도면. 5시 40분입니다. 산장을 떠나겠습니다. 새벽에 또 깜빡 잠드는 바람에 조금 늦게까지 산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날씨가 좋진 않은데 예, 조망은 예, 진짜 끝내주네요. 뭐